안녕하세요. 장애인생활과 대표 대한민국의 조기성입니다. 제가 사실 아까 오후에 쉴 때 이제 기념품샵을 좀 갔다 왔어요. 그래서 이제 기념품을 두 가지 정도 사왔는데요. 많은 분들이 패럴림픽 기념품샵에는 어떤 것들을 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수영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이 그려진 링을 샀는데요. 저는 사실 스위밍이라고 영어로 그려진 배지를 사고 싶었는데 수영 배지가 인기가 좀 많았는지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쯤에 재입고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아쉬운 대로 이걸 샀고요.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8,800원 정도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패럴림픽 마스코트를 샀는데요. 사실 패럴림픽 기념관에는 이제 올림픽 마스코트 또 올림픽에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팝니다. 그래서 무엇을 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것을 골랐습니다.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,6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품을 샀는데요. 사실 더 많은 물품을 사고 싶었지만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기념품 샵을 들려서인지 많은 물품들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다음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된다면 꼭 첫날에 가서 이제 기념품을 사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. 제가 어제 기념품 샵을 갔다 오면서 사실 두 군데를 또 들렸는데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. 저는 어제 기념품샵을 들리고 갤럭시 라운지를 갔다 왔고 또 아식스 라운지를 갔다 왔습니다. 일단 갤럭시 라운지에서 받은 것은 버즈 프로 그리고 이렇게 버즈 프로 케이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휴대폰도 갤럭시 라운지에서 받은 것입니다. 갤럭시 라운지 가서는 되게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. 삼성이 또 우리나라 브랜드고 또 이렇게 글로벌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뿌듯했고 생각보다 신형 핸드폰들이 많고 또 되게 멋있는 디자인들이 많아서 저 또한 구매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아식스 라운지 가서는 신발을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제가 좀 늦게 가서 사이즈가 없었어요. 패럴림픽 선수촌 안에 되게 재밌는 그런 라운지들이 많은데 또 가게 된다면 또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